안녕하십니까. 평택 프루지오 센터파인의 영업 담당을 맡고 있는 김시우라고 합니다. 자, 저희 평택 프루지오 센터파인은 평택 화양지구 9-2블럭에 위치한 8개 동으로 총 851세대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4만 1000제곱미터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용적률은 229% 이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14.53%의 건폐율을 자랑하고 있고, 조경이라든지 단지 내에 뭐 확보된 조명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101동부터 102동 사이가 있고요. 103동, 104동이 있고, 105동, 106동, 107동, 108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는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1동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가정에서 아기들이 있는 곳, 집안들은 좀더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전면동 같은 경우에는 남서와 남동의 방향에 따라서 서해안 뷰나 이제 오픈되어 있는 영구 조망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입지 설명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9-2블럭에 저희 사업지가 들어가 있고, 중심 상업지구와 예정상으로 공공청사와 의료시설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슬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요지를 갖고 있고, 저희 앞에 블록으로는 단독 필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상 4층으로 이상으로는 못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 센터파인에 대해서는 영구 조망권이 확보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한 안심통학길을 이용해서 초등학교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74B타입의 유니트를 이제 관람을 하실 건데요. 침실 3개와 거실 하나, 전형적인 포베이 판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채광과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851세대 중에서 총 100세대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관으로 들어가 보시죠. 현관에는 이제 특화 신발장과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는 신발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 이제 탈취기, 그리고 하부는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 드려서 자주 신는 신발들을 수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양쪽으로 넉넉한 신발장으로 저희가 이루어져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첫 번째 침실 3번 작은 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침실 3번의 창은 통창이 아닌 반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린이들이 위험성을 조금 더 낮게 해드렸습니다. 자, 침실 2번 작은 방입니다. 침실 2번도 침실 3번 방과 대동소이하게 창이 반창으로 되어 있어서 아기들이라든지 조금 안전성에 저희가 조금 많이 신경들을 써 있었고요. 자, 이제 북도의 팬트리 공간입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을 널찍하게 만들어 드려서 청소 도구라든지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거실입니다. 74B타입은 101동, 105동, 106동, 107동에 위치해 있어서 이제 확보된 조망권이라든지 채광이 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안방 폴딩도어로 드레스룸을 저희가 마련을 해드렸고요. 드레스룸 안에 창이 있어서 환기라든지 이런 것들, 기존 옷에 대한 관리가 조금 수월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요 드레스룸 이외에 기본적인 또 드레스룸으로 옆에 또 마련이 되어 있어서 아마 기존의 타 아파트보다는 넉넉한 수납 공간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은 이제 샤워 부스와 기본 세면대 양변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주방에 측면에 기존 타파트에서 볼수 없었던 창이 널찍하게 있어서 환풍이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했고요. 다용도실에는 건조기와 세탁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과 자, 지금까지 푸르지오 센터파인의 74B타입을 관람하셨습니다. 네, 푸르지오 센터파인의 주력 타입인 851세대 중에 431세대를 차지하고 있는 84A타입을 보실 겁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방 3칸과 거실, 판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망이나 채광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자, 현관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자, 현관에는 특가 신발장이 마련되어 있고, 하부는 공간을 띄워드려서 자주 신는 신반들을 수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또 측면에는 팬트리 공간이 폴딩 도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운동기구라든지 많은 물건들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을 넉넉하게 마련해드렸습니다. 자, 84A타입의 공용욕실입니다. 공용욕실은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간단한 세면세조은 건식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습식에는 샤워 부스를 만들어드려서 샤워 부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의 붙박이장은 메리평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의 작은 방을 활용도보다는 더 극대화를 시켜드려서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침실 2번 방입니다. 침실 2번 방도 붙박이장이 메리평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는 아마 타 아파트 그리고 기존에 사시는 작은 방의 넓이보다는 더 넉넉하게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거실입니다. 거실의 폭은 4.3m. 아마 34평에서 나올 수 있는 거실 면적보다는 좀 넉넉하게 많이 나와 있고. 자, 안방입니다. 자, 안방도 저희가 폴딩 도어로 붙박이장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측면에 드레스룸의 공간이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옷가지들이든지 이런 것들을 수납을 하실 수 있는 공간들은 많이 확보를 해드렸고, 드레스룸에 창이 있어서 환기라든지 통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걱정 없으실 겁니다. 자,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에는 욕조와 세면대 양변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샤워 부스는 아까 보셨던 공용욕실에 샤워 부스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방입니다. 34평에서 이 다이닝룸의 특화 상품으로 6인용 식탁을 놓더라도 넉넉한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측면에 수납장이라든지 주방에 다용도실이라든지 확실히 넓어지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D자 주방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고, 자, 그리고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을 또 마련을 해드려서 넉넉한 수납 공간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의 84A타입의 유니티를 관람하셨습니다. 저희 센터파인을 중심으로 해서 안산 국가산업단지 원정지구입니다. 포승 국가산업단지, 평택포승 BIS, 그리고 현덕지구가 위치해 있으며, 직주 근접에 대한
이 편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안중역이 올해 하반기에 개통 예정이 되어 있어서 서해연 연장선과 연결이 되게 되면 안중에서 보다 빠른 교통편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동평택 같은 경우는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투자적이라든지 실거주의 목적이 많이 퇴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현아지구와 성당지구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가 마련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고객님들의 니즈 상황을 신규 아파트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경우가 다반사일 겁니다. 추후에 안중역이 서해안 연장선과 KTX 연계선과 연결이 된다면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과 호재 등이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저희가 9-2블럭에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이 위치해 있고 근거리에 초등학교 그리고 슬세권이라고 얘기하죠. 요즘에 중심상업지구와 공공청사 예정 그리고 의료시설 종합병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슬세권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이 건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로 쪽으로는 단독 필지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높게 올라와도 4층 이상 건물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연구 조망의 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아지구와 성당지구는 구축입니다. 1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규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은 화양지구의 도시개발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전의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안중역 KTX 역사가 하반기에 개통이 된다 하면 아무래도 좀 더 빠른 교통편을 이용해서 안산 쪽과 서울 쪽으로 이동이 가능하실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이는 총 8개 동 85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입주 연허는 26년도 11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인 화양지구는 25년도 8월 달부터 타 공급을 했었던 아파트들이 입주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26년도 11월 달에 푸르지오 센터파인이 입주가 될 시에는 중심상업지구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될 거라고 예정은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 아파트보다는 편리성과 교통편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아파트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의 모형도와 지역도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고객님들의 니즈에 맞춰서 좀 더 개발이 되어 있는 아파트, 편리성 있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